안녕하세요. 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원정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명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19학번 문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학과 17학번 최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항공서비스학과 20학번 김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언어문화학부 20학번 정희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공서비스학과 20학번 박선민입니다. 세명대학교를 홍보하고 입시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으로서 세명대학교는 장점이 참 많은 학교라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학교에 올 입시생분들께 세명대학교를 더욱 널리 알리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세명대학교 홍보대사를 뽑는다는 공지를 보고 재밌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학창시절에 이런 추억을 쌓는 것 또한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학년인 만큼 친구들과 재미있게 보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졸업까지 한 1년 남겨두고 있는데 학교에서 아직 해보지 못한 것들도 많고 오만 가지 것들이 다 해보고 싶은 성격이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가 주어진 만큼 1년 동안 열심히 힘을 다하고 노력하여서 세명대학교를 더 알리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홍보 모델이 된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잘생기고 예쁜 분들이 많이 와서 제가 좀 묻힐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 선생님들 그 지도대로 잘 따라만 한다면 좋은 작품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멤버들끼리 웃으면서 찍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주변 다른 홍보대사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아요. 떨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 가져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촬영 전에는 솔직히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친구들이랑도 조금 이름도 알고 얼굴도 터갖고 재밌게 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촬영은 사실 처음이라 많이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물 얻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명대 화이팅! 세명대 화이팅! 세명대 화이팅! 세명대 화이팅! 세명대 화이팅! 세명대학교 화이팅!